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증권사 측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기업들, 여기에 더불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유안타 증권 측에서요,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를 무려 76% 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1만 원대로 지정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터리였습니다. 내년은 배터리 흑자 전환의 해다라고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인 폭스바겐과 포드의 배터리 납품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유 부분의 강세 사이클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투자 코멘트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또 올해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이 100% 자회사인 SK온으로 분할을 했는데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주 잔고까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S5일입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겁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494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윤활유 쪽에서 호황을 이루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52%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S5일 같은 경우 앞으로 진행될 사업조차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소와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 연료의 신사업도 순항 중이다라는 증권사 코멘트 함께 나왔으니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를 보는 우리 국내 증권사의 시선이 조금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다시 조정을 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15만 5천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다시 올려 잡았습니다. 매출이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 규제에 따라서 헤어샵이라든지 알뜰폰과 같은 사업을 축소했지만요.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재편 기회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생안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이 코멘트 함께 나왔으니까요. 이번 주 카카오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FNF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6%가 넘게 뛰었고요. 9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KTB 투자증권은 FNF의 목표 주가를 12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54위권까지 진입이 됐는데요. 분할 재상장 이후로 주가는 16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인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MLB 중국 매장이 확대 속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투자 증권사 측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MSCI 지수의 편입 호재도 분명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